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어제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해 제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열대 저압부는 무엇인지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풍은 열대 폭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발달한 열대 저기압의 한 종류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2m 이상의 강한 폭풍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열대 저압부 역시 열대 저기압의 한 종류인데요.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미만인 경우로 흔히 태풍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열대 저압부가 열대 해상을 지나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건데요. 어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제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해 불상 중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타파가 3년 전 9월 제주를 덮친 차바와 그 강도나 경로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강풍이 불고 모레부터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